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있고 민족의 시조인 노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단을 열심히 쌓았다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에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은 첫째 뭐 예배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떻게 제단을 쌓았다겠죠.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가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옮겨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비결은 첫째 예배를 잘 드린 이 제단을 쌓는 생활을 잘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또 감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잘했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뭐라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제일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세요. 믿음이 조그만 사람이 큰 복을 주면 어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믿음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욥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믿음의 그런 연단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연단이 없이 그냥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였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연단하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기 전에는 이런 시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순종, 순종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겠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고 백세여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복을 주시기로 하네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믿음은 안 키우고 막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되지만 축복도 못 받고 그러게 가지고 어떤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권자거든요. 그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각인의 분량대로 그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그런 어떤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이만한데 뭐 이렇게 큰 복을 받으려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노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 1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몰라고 나가도 몰라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어요. 축복의 비결은 뭔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옥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 거주지를 정할 때 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저기 가면 사업하기 좋겠다 그리고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그리고 저기 가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굉장히 뭐 생활의 편리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겠네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선택해서 갔던
결국에 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와 여기에 5개국과 앗수르를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이 소돔 연합군이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처자식과 소유까지 다 빼앗기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해서 다 그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과 노획물과 이걸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도 구해가지고 왔는데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와서 이제 환영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때 막 자기가 어떤 그런 재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8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돌아올 때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 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루살렘 그러죠. 살렘은 평화라는 말. 이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이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방불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을 그대로 놔두세요. 이 멜기세덱을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종종 구약에도 등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다니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와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신 경우에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분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말릴 때 살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인데 이분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줘요. 우리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하면 우리의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성찬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준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먹었어요. 아 보니까 신약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 그런데 이분이 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네. 여러분 축복권자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뭐로 여기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11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계속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얻은 소득의 10의 1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구로부터 이게 다 내려왔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일조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에만 있는 거라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어디 그게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약의 선악과 같은 게 네 가지가 있는 그게 주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일성 네 가지 말씀드려요. 주일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주의종. 이 네 가지는 내가 뭐 따서 먹거나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선악과는 건드리고 이걸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일조를 드리고 그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가 이제 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복의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번성하고 더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리라 예, 했더니 예, 이걸 어떻게 해요? 자 15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 믿고 굉장히 오래 참고 그 기도 인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뭐 빨리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려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축복이 빨리 와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왜 축복이 안 와? 그럼 중간에 실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우리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바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10번에 횃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환상이 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기도를 했는 것 같지는 모르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왜 그랬냐면은 지금 가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와 이 다 구해가지고 오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자기는 지금 뭐 적은 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야간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패한 그 아수르와 그 연합군들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자기에게 보복하러 오면 어쩌지 하고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여가지고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방패는 뭐예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미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내가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줄 거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이제 하냐면은 하늘의 무별을 세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의 내용이 나와요. 자, 창세기 15장 4절. 거기 한번 보겠어요. 빨리 왜 안 나오나?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안 생기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낳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니라. 하늘에 저 별처럼 많게 되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었어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약속.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는 이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냐면은 이건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실까? 뭐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 우리가 빨리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거는 확실해 확증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막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상황이 내 현재 어떤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그 약속과 멀리 있는 것 같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뭐로 주겠다? 기업으로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 지금 그러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러려고 너를 그 갈대아우르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장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5장. 네, 거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4대 만에 다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와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지금 거기 봐봐요. 그대로 그 땅 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 있는 세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아야 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여기까지 이게 뭐가 좀 안 나온다. 17절이 뭐가 안 됐네. 이 17절이 그게 빠져버렸네.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17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잘못 써버린.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이 재물을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데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고대에서 있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는 어때요?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요. 그리고 그리 사람이 지나가면 이것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그런 증거였어요. 근데 재물을 쪼개놨는데 그리 횃불이 지나갔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증거를 거기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의롭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 근데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이제 이건 신약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온다 해서 뭐래? 이신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칭함을 받는 거.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데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인된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냐 이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도 뭐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몽학선생, 유천선생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유대인이든 할례를 하지 않는 이방인이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제 이 경륜과 구속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뭐 하면은 나중에 주일날 저녁에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걸 여러분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됩니까? 역사를 알아야지.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사를 몰라.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단들이 설치고 난리를 쳐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거 모르고 뭐 가짜들이 이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럼 얼마나 막 시행착오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맨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사도행전이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초대교회잖아요. 쭉 해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천국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시대, 뭐 또 이제 이 그러니까 사도시대, 교부시대, 또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사, 중세, 현대 이르기까지 이거를 간단하게 깊이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이 허락되면 한국 기독교회사를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한 데 미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80% 이상을 기독교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막 기독교 뭐 하면은 비판하고 난리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땅덩어리도 좁는데 인구는 많고 자원도 없는데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이런 민주화를 이루고 이런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그런 것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그런 나라였는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 저기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의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명을 적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뭐 이런 전부 다 지금 새로운 그런 어떤 신식학문 이런 모든 교육기관들 병원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기독교에 의해서 다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 괜히 제가 열냈는데 좀 어느 때는 좀 화나더라고요. 뭐 막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시켜 놓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막 사회주의 이런 것에 물든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런 혜택을 다 누린 이런 인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아니 3.1운동 할 때 33인 할 때 16명이 뭐예요?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독립선언 할 때 이승훈이나 여러분 어때요?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은 뭐 말하고 또 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다 선교사들이 보내가지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좋은 대학들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주의 기초를 닦고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건국하는데 엄청난 그 공헌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교회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이 옛날에 주사파나 이런 것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뭐라냐면 역사관을 딱 바꿔요.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역사관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 뭐냐면 계속 이제 막 그 반미 그 반일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잘못된 역사관으로 거기서 세뇌가 돼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회사만 제대로 배워도요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돼. 자, 아 거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 뒤에 한번 11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게 나오네.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몇 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된 거예요. 75세 그때 왔는데 근데 보니까 85세가 되고 사라는 몇 세가 되면 75세가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오, 이제 그러면 의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생리가 끊어지면 이제 이거는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겠구나 그래 생각해서 하갈이 자기 남편에 가서 여보 여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번 눈 딱 감을 테니까 당신 우리 여종 하갈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잠을 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를 이제 본 부인이 이제 본처가 낳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바지, 어떤 경우는 처불도 자녀를 본부인이 못 낳으면은 처불 두거나 시바지로 어떤 사람을 해서 이렇게 해도 그걸 자기 자녀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니 이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하고 동침을 하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애굽 왕이 그 하갈을 종으로 줬었거든요. 그 데리고 왔었는데 몸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동침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임신이 딱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갈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조급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막 조급해 어떤 때. 그리고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를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렇게 해주신다면 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기지 않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쓴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자녀를 빨리 주시지 않는 건 생리가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그런 생리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아이가 출산한 거예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가운데서 생산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조급함을 한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자, 창세기 16장 4절 5절 자신이 멸시를 당하면 그랬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 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집에 이 상속자를 이제는 임신해서 그래가지고 어때? 뭐 하갈이 전하는 종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주인인 여주인 이 사례를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굉장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인본주의로 한 것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니 11절 11절 보여줘. 그 밑에 11절 보여주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예,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때는 사례죠. 사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이 났는데, 예, 이거는 하나님 주신 자녀가 아니죠. 예,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로 태어나요? 육을 따라서 난 자예요. 육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줘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렇게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약성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그런데 여종에게서 낳은 것은 뭘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나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겠어요. 또 읽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니.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뭘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스마엘은 뭐를 따라 난 자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약속의 자녀죠. 그렇죠? 예,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러게 나와요. 굉장히.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었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했죠. 내가 몇 절까지 하냐? 30절까지인가요? 31절까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제 이것은, 자,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이삭과 같은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반드시 이렇게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수 있죠.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 반드시 내 꿈의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하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요. 하나는 성령으로 난 자요. 하나는 육으로 난 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만은 육을 따라 난 자, 종에게서 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 했죠. 육체를 따라난 자.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있잖아요. 율법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핍박해. 교회 역사를 봐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초대교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아벨을 핍박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에서가 누구를 핍박해요? 야곱을 핍박해. 그러죠. 계속 이렇게 보면요, 육을 따라난 자가 영을 따라난 자를 핍박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때요? 유대교가 뭐냐면은 뭐를 어때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의 카톨릭이 어떻게 돼요? 개신교를 박해하죠. 계속 이 교회 역사를 봐보면 그래. 이게 인류 역사를. 그 다음에 오늘날도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교회가 성령운동하고 영적인 교회를 지금도 어떻게 돼요? 박해해요. 교회 역사에 보면 계속,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로 했잖아요. 영국에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개신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막 육적인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일이 계속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런 교회들을 꼭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말해. 육적인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뭐가 이단인지 삼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운동 여의도 순복교 조은기 목사님 처음에 성령운동 하니까 얼마나 이단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이단 해봐야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했던 목사님들이 잠실 그 주경기장에서 집회할 때 다 강단에 올라와서 조은기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빌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이래요. 지금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성령 충만 받고 막 열심히 그 교회 가면은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잘못했어 이단이요. 이단은 여러분 뭐가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가 삼일체를 부인한다든가 성경의 축자 영감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 천국 지옥을 부인한다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부인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를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요. 그런데 애를 세례를 주냐 침례를 주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침례교는 침례를 줘, 장로교는 세례를 줘.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안 해. 왜?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로운 거예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틀려 조금씩. 근데 이 본질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뭐예요? 본질에서 일치하는데 조금만 예배 형태만 달라도 뭐만 달라도 이단이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살인이에요. 살인.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종들은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98년도에 하늘 열리고 하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꿈의 교회 간다는 거. 야, 왜 그 교회 가려고 하냐? 그래요. 그 교회 막 이단인데 막 이래.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교회 이단이라는데? 그래. 여러분 와서 저 설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단 같은 건 안 해. 시시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해서 어디 가서 이게 들어보지를 못하는 지금 강의 이걸 듣고 있는 게 주일 밤에나 3일 밤에는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갖고 오신 분들 있지만 거기서 이런 걸 자세히 이렇게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세계 명설교 대전집이라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명설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 뭐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보지만 대한민국에도 성장하는 교회 제가 교회 성장을 공부했으니까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다 사서 봐보고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뭐 때문에 성장하지? 그러면 또 다 틀려. 어떤 데는 성령운동으로 어떤 데는 제자훈련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 신방을 통해서 또 하고 뭐 다 틀려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그 은사가 다르니까 또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게 다 틀려가지고 다 그게 틀려. 근데 그걸 똑같이 갖다 여의도 순복음교 한 걸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뭐 이런 말 하면 있잖아요. 교회의 이런 역사도 모르고 뭐가 이렇게 진리고 비진리인지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뭡니까? 야, 무조건 잘못되대. 그래서 제가 CBS 방송설교를 딱 하니까 이제 CBS에서 그때 제 방송설교 하려고 할 때 어때요? 저도 모르게 와서 제 테이프를 갖다가 다 몇십 개 갖다가 그걸 검증을 한 거예요. 검증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저 모르게 와서 테이프를 갖다가 그때는 지금은 테이프 안 나오지만은 그때 테이프 할 때 다 검증을 해가지고 저기 찾아와서 거기 책임자가 거기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방송 설교 합시다 딱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 제가 문제의 사나이 아닙니까? 예, 네,
다 이미 검증했대. 신학적으로 뭐로 이런 거 다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설교가 좀 여러분 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설교를 이걸 중간에 막 이제 가이지를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잘라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이걸 두 번에 이틀에 나눠서 하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틀에 나눠서 이 설교를 해요. 하루에 이만큼 하고 또 하고, 예, 이렇게 길게 하니까. 예. 다른 데는 뭐 한 25분 하는데 저는 25분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25분 들은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한 시간 설교 믿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것만 좋은 줄 알고 거기 가서 뭐 하고 막, 아유, 드라마 앞에서는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예배 시간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예배가 길어 꼭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꿈의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건 내 영혼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신랑 잘 만나고 신부 잘 만나야 되겠죠.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사장님, 좋은 친구 만나야 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목회자,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 잘 만나면 내 이 땅에서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영혼은 그거 가지고 책임지지 못해. 목회자 어떤 교회를 만나냐든 내 영혼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들이 양떼를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피값을 치러야 되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거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다 못하니까 이거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 3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됨. 예, 16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제 여기까지 봐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세라 했어요? 86세. 그런데 86세인데 그 뒤로 13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찾아오질 않아 버려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99세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게 축복이 더 앞당겨졌을 건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 지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은요 더 빨리 될 거 아니야? 빨리 안 돼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뭐를 따라서 나야 돼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서 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뭐예요? 이스마엘하고 똑같아.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 이제
제가 이거 아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이걸 이제 이어서 쭉 하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예, 걸려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좀 빨리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언약의 확증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하고 이제 쭉 그게 예,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